향로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격에도 방어에도 좋아. 힘3 올라가면 단도 마무리가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근데 어차피 나오는 거 써야지. 벌집. 벌집도 주면 써야죠. 실각이었잖아. 킬추야. 전공이랑 무검불. 아니 무검. 무검불이 아니라 무검. 무검 하나 더 써도 상관없지 않나. 킬각이 주선일 수 없다. 방금은 1뎀 그냥 맞을 걸 괜히 막았네. 무검이 또 나왔다고? 무검 세자. 다리 꺾기. 진짜 무한이네. 어디서 그렇게 단도가 튀어나오는 거야? 붕대다, 붕대. 붕대 있으니까 버리기 같은 거좀 나오면 좋을 텐데. 아니? 야, 뭐 공격 카드가 타격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데. 버리기. 예비불 같은 거.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보스가 유광령일 것 같으면 몇대 맞아도 상관없겠다.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속도 포션, 촉매 제비. 촉매는 좀. 아, 이거 라가블린 깬 채로 나오는데. 잡았네요.
할로 하시던 분, 뷰런님이요. 게임 잘 하시는 분. 게임 잘쓰. 망단 넣을 필요가 없겠죠? 망단 거른다. 수비 강화 이벤트가 2층에서 나올까? 2층에서 수비 강화 이벤트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내가 수비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네들 힘 오르는 모드기도 하고. 퀴즈피 타이밍 맞게 잘 나왔고. 이제 무검 3장 쓰면은 힘쌈이라서. 못 잡진 않을 것 같아.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막을 수 있지. 잡았다. 노피격에 성공하는 것이다. 독바, 악몽, 독바, 죽죽죽. 무검 3장에 독바면은 할 만할 것 같은데. 이제 보스 까마귀 나옴. 수고링. 독받다죠. 게임 이름 바뀌었 안 바뀌었나? 바뀌었어요. 무검을 쓰는 게 맞겠지. 한대 맞더라도. 이제 고개 같은 거좀 찾아 넣고. 냥냥님 반갑습니다. 마무리 빠따죠. 이거는 당연한 거다. 향로 진짜 열심히 일한다. 나이스. 이제 발돌림 같은 거만 나와주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역시 붕대니까 예비만 나와도 얼마나. 아유, 일체력 날렸다. 예비만 나와도 얼마나 좋아요. 작업도구 나와도 집을 말하고. 무검 매장 해버려? 무검.
환살 집으면은 독바 강화 타이밍이 애매해질 것 같아요. 포션 5개 얻습니다. 고기나 사 먹을까? 하긴 환살 샀어도 저 뒤에 가서 환살 강화할 수 있긴 했겠다. 향로 일한다. 일안 한다. 생각해보니까 일한 게 아니네. 향로 일하는 척한다. 근전으로 마무리 잡아놓을까? 아, 뭐 드로도 없는데. 물론 드로 뽑을 거지만. 얍. 나이스. 업그레이드 됐다. 왼쪽 거는 잡을 수 있는데 오른쪽 거는 못 잡겠는데 이거? 독바르기도 안 먹히고. 대답은? 심하게 봤네. 고기 사길 잘했다. 걔도 걔 이득. 걔도 아직 강화도 안돼 있는데 쓰지 말걸 그랬나? 일단 파워 카드 써야 돼서 돌리긴 했는데. 다음 턴 마블이 나오잖아. 라면 먹을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프리타임 강화해야 되나? 발놀림도 없고 이거 고기는 참잘 샀네. 짱량 화각인데 이거? 궤도가 먼저일까 유령화가 먼저일까? 아 이럴 거면은 제비 하나 넣어놓을걸.
왜 안 제비요? 유령화 지금 쓸까? 막기 싫으면 이번 턴에 써야지. 다음 턴에 좀 맞겠네. 방어도를 영어 씁니다. 탄성 문제지, 딱히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 같은 거 나오면 딱인데, 어, 반사신경이다. 반사신경보다는 예비가 먼저겠죠. 붕대 없었으면 덱을 다르게 짰겠죠. 아, 무력화 써야 되는데. 됐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작도다. 마무리 안 뺏겨서 다행이다. 유령화 가져가주면은 나야 좋고, 걔도 가져가주면 안 되지만, 야, 너 일로와. 아유, 무겁 남은 거 하나 써야 되는데. 이번 턴 24렘인데 아이고 머머리빔인데 형으로 안 나오네. 유령화 써야겠다. 아니면 다음 턴에 가져와서 쓰는 게 낫겠다. 잠깐만, 이번 턴에 단분 쐈으면 죽잖아 제가. 그러면은 다음 턴에 유령화를 쓰려면은 단검분사를 쓰면 안 되겠네. 이제 여기서 유령화 가져와서 쓰고. 잠깐만, 이거 막을 수 있나? 혹시? 막았는데?
유령만 안 써도 되네. 분모가 빠르게 일한다. 연금 작도. 단불사 뺄까? 어둠이 잡으려면은 별 필요 없겠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뭐야 보스 혹시 까마귀야? 아싸 까마귀 아님. 빡공 너무 무섭다. 점둠이 미쳤다 진짜. 세 턴 안에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도 잡네. 뭐야 니들. 너 사일런트지? 거엽다. 뭐야 독 뭐지? 방금 뭔가 있었는데? 뭐지? 방금 뭐 한 거지? 해로운 효과 뭐야? 너 내 덱에 뭐 했어 없나? 아, 화상도 없구나. 힘 올라간 거는 1일 도전 효과야. 화상 넣네. 별반이네. 까불고 있어. 아, 딜 상태가? 아이 화상 좀 그만 넣어. 이 게임 왜 이렇게 화상 넣는 거 좋아하지?
아, 진짜 점점 3층 극혐되네. 그러네요. 전에 화염 넣던 그 양반. 그냥 세단장한 거네. 스킨 바꿨네. 근데 걔는 그대로 있을 텐데. 아닌가? 그냥 역회로 바꾼 건가? 디자이너 취향인가요? 네, 암종은 포박 턴마다 딜 넣는데요. 아, 이거 언제 잡냐? 네, 솔라님 반갑습니다. 베타 버전이에요. 이거 이제 저거 뭐냐? 버리면 들어가는 거, 저거 강화만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반사신경만 다 강화되고 나면은 문제 없이 클리어할 것 같네요. 아. 진짜 싫어. 짱 싫어. 이 0코스트일 때도 저 이벤트가 약간 상황 타는 이벤트였는데. 이제 1코 되니까 그냥 졸라 짜증나네요. 저거 게다가 체력도 떨어지려. 아유, 유령아, 저거. 반사신경만 강화되고 나면은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반사신경 언제 강화하냐. 왜 손이 가득 차지? 3장 추가 아닌가? 아, 버려 이거. 아, 저거까지 있어서 그렇구나.
괜전 때문에 그렇군요. 괜전을 생각 못했네. 이거 방어도 워낙 잘 쌓아서 유령화도 필요가 없네. 제가 괜전을 계산을 안 했네요. 아 잠깐만 아이 넌 뭐야 또. 이건 유령화 써야 돼. 5턴마다 1불가침을 얻습니다. 광기 좀 꺼져. 다음 턴 불가침. 광기 진짜 싫다. 일단 하나를 잡고 나면은 그 뒤에는 좀 괜찮아질 텐데. 아, 흐리타 맞췄구나. 어쨌든 이제 유령화 썼으니까 맞을 일 없겠죠. 라고 생각했던 때가 제게도 있었죠. 처박기 전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게 잡은 것 같아요. 제거! 나이스! 와. 광기 좀 꺼져. 근데 광기 그래도 쓰면 없어지는데 괜히 지웠나? 꼴 보기 싫어서 그만. 하하하. 수비 하나 지우면 되겠죠. 아니면 유령화 지울까? 유령화 지워도 수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우고 싶은 게 수비나 유령화인데. 아, 무검. 아씨, 맞았네. 맞았대요.
묶음 지우는 것도 괜찮았겠다. 보스 가서 먹으려고 아껴뒀던 포션 날려버렸잖아. 이제 그냥 붕대 팅샷 대기잖아. 보스 그냥 궤도만 쭉쭉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궤도만 돌리면서 흐릿함만 쓰면은 영포 21대 21방어 쓰냐? 갓과 갓늘 고개 남겨놓는 것도 괜찮겠다. 아, 불 켰을걸. 아, 뭐 보스 때만 잘하면 되겠지. 지금 뭐 대충 왔다고 별일 나겠습니까? 성동액체 좋네요. 반사신경만 잘 챙겨갑시다. 으악, 덜렁덜렁. 여기서 과도자 잡고 업적 하고 갈까? 아, 1도라서 업적이 안 되는군요. 전쟁 노래 부족장 가로슈님 인사 올립니다. 코드를 위하여. 와, 보드 호드. 블루리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와, 보드. 와, 가로시 중가로시. 겉바 속속. 저잡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잡지 이거를? 코스트 땡겨서 마무리를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팅샷 말고 저거 마무리 계속 돌리면은 마무리를 나올 때마다 돌리는 거죠. 아이 뽕 맞다. 아니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아니 좀 아니 쟤 때릴 때마다 이펙트 떠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 네, 당연하게도 보스가 핑핑이입니다. 아니 테스트 모드라면서 왜 이렇게 느려? 맨날 이런 덱 사면 핑핑이 나오네. 아니 마무리 몇 데미지야 이러면. 힘 마이너스 되는 거구나. 그냥 나가. 14장의 공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힘들었다. 으잇 또 나왔어. 이제 3층이 본격적이네요. 예전에 그냥 2층이 짱이었는데. 이번 턴에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너무 많아. 빌어먹을 파워 카드가 너무 많아. 으아이 목국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국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그냥 맞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맞는 게 낫지 않나?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가신다고요? 왜죠? 술 역시 술 마시기 전엔 중괄호 방구독이지. 상식이죠. 아우 이 화상
와, 화상댁. 계절 기말고사인데 책한 글자 전부 삐빅 정상입니다. 이게 궤도가 나오네. 핑핑이 따위는 상대가 안 되죠. 크리탐 좀 빨리 써야 되는데. 대갑축이 좀 돼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어차피 궤도만 돌리면 돼. 크리탐이랑. 그러면은 무검이랑 이런 거 다 써버리고. 무검 때문에 궤도를 조금 덜 돌릴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가야겠다. 아, 뭐 포션 쓸 것도 없구만요. 파워 포션 쓸까? 카드 한장 아까운데. 포션 집에서 장식해도 프리타임이나 쓰면 그만이구만. 아, 핑핑이만 아니면은 마무리 스택 좀 쌓아볼 텐데. 저 노답 저거 호도덕 다음 턴에 킬각 나오겠는데? 다음 턴에 마무리 표표표표표표표표표 아 그냥 단도로 킬각이네. 단지 속 요령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넌 자유야. 안녕. 1130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완넘해도 점수 이거밖에 안 줘. 길 하나에요, 길 하나.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몇 등이지? 근데 이렇게 해도 점수가 저거밖에 안 돼. 여기 있네, 여기. 여기서 이제 남은 엘리트 둘다 높이겨 가면은, 아, 이 정도. 1페이지구나. 그래도 어차피 다른 사람도 같은 시드니까 어쩔 수 없죠.